자, 4강 716페이지. 토지건축물 주택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단 종부세는 누진세율 대상만 종부세로 넘어간다. 세율은 종부세가 높겠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설명할 때 그때 설명합니다. 그리고 밑에 별장은 폐지됐다. 절대 별장은 4% 하면 큰일 나요. 일반주택처럼 별장도 0.1에서 0.4, 4단계 초과누진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리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주택과 토지만. 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할 필요 없다고요. 자, 근데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박스. 자,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은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한 거죠. 세율이 몇 프로야? 0. 0. 자, 몇 프로라고 그게 찍혀 있어요? 0.5를 인하시켰잖아. 1주택은 최대 0.35. 4단계죠? 1주택인데 9억 이하만. 9억 초과는 위로 올라갑니다. 0.1로. 9억 이하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럼 1주택은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주택자와 구분이 돼 있죠? 근데 박스야 1세대 1주택입니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세금은 비과세인데 주택수 따질 때는 가산한다고요. 가산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2번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이거죠? 0.05에서 0.35. 특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만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특례 세율보다 적은 경우,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례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금 혜택을 주려고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감만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가감만 세율 50%죠? 50% 적용한 세액이 뭐다? 특례 세율보다 적다. 그럼 이게 50만 원이고, 이게 70만 원 나왔다고요. 이렇게. 적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해를 적용하지 않고 50만 원으로 가겠다. 그 뜻이에요. 이게 적고, 이게 큰 경우에요. 가감만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특례 세율보다 적다. 이게 크고 이게 적었을 때는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50만 원을 걷어야죠. 이해로 한다. 적은 경우.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아니한다. 자, 3번도 원리 똑같아.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감면 조항이야. 그래서 동일한 주택이 특례 세율 규정. 이게 특례 세율이죠? 70만 원 나왔어. 근데 특례법에 따라 경감 규정이 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특례 세율을 적용해서 세율을 낮췄죠? 그럼 감면 조항에도 중복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중복하여 적용하면 뭐다? 세금이 거의 없죠. 둘중 경감 효과가 큰 거. 그럼 감면 조항을 적용하니까 50만 원 나왔어. 50만 원 나왔어. 그럴 때는 뭐다? 큰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그 얘기예요. 감면할 때큰 것. 그래야 세금이 덜 나오겠죠? 자, 경감 규정 적용이 되사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 안 해요. 둘중 경감 효과가 큰 것을 적용한다. 그래야 경감을 많이 받아서 세금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718조. 토지에 대한 세율. 자, 토지입니다. 자, 합산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분리과세는 물세. 어떻게 계산한다? 합산을 안 한다. 그럼 그 지문이 뭐야? 007, 0.24%.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뭐를?
토지의 가액을 과표로 해서, 그다음 별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한다? 관할 구역에 있는 별수 합산 토지를 모두 합쳐. 합산이니까 모두 합쳐서 3단계 초과누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0.2에서 0.4 세율은 별리사 3단계. 그럼 종합합산도 관할구역 토지가액을 모두 합합니다. 세율은 0.5에서 0.2에서 0.5 3단계. 그래서 종이요 별리사 3단계예요. 그래서 합산나는 거는 별도합산 종합합산밖에 없다. 나머지는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한다. 그럼 분리는 합산. 합산이란 용어가 없잖아요. 그러나 별도나 종합은 합한 금액, 즉 합산한 금액. 자, 그 다음 주택. 자, 주택입니다. 자, 일반주택, 고급주택, 별장, 별장도 포함해 올해부터는 자,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합산하여 일괄 합쳐서 과세합니다. 무슨 세율로? 초과누진 세율로. 별장 4% 큰일 나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초과누진. 자, 주택. 그래서 주택은 주택 형태 또는 고급주택 구분 없이 어떻게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주택별로 0.1에서 0.4단계. 자, 지워. 별장 4% 폐지. 거기 지워요. 개별과세. 별장도 초과누진으로 계산합니다. 별장 4% 폐지됐어요. 그래서 1번, 2번은 뭐다? 모든 주택은 뭐다? 토지 건물을 통합해서 과세하고. 뭐 물어볼 때? 토지 건물 물어볼 때. 그러나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개별개별 과세합니다. 별장 포함. 4% 지우세요. 폐지됐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아까 했죠. 자,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자, 첫 번째 미출구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3번은 뭐 물어볼 때?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합산하여 2번은 여러 개 소유를 물어볼 때는 주택별로 계산한다. 개별과세. 자, 4번. 주택의 부속 토지는 항상 바닥면적의 몇 배? 10배. 연면적 하면 안 돼요. 10배 다가구. 나왔네.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은 세법은 항상 지방세법에서는 뭐다? 하나로 본다. 원룸이 9개면 9개로 봐. 분리된 부분을 일구로 본다. 그럼 원룸이 9개면 9개로 봐. 그럼 땅도 9개로 나눠야죠. 그래서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누라? 면적 비율. 면적 비율입니다. 5번. 면적 비율이라고요. 자, 그 다음 한동. 자, 한동이 뭐라 그랬어요? 주상복합아파트. 집합건물, 구분 소유가 가능한 거죠? 그럼 이거는 따로따로 봅니다. 구분하라.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나머지는 상가로 본다. 한, 동, 주상복합 아파트. 구분 소유가 가능한 집합건물이네요? 따로따로 본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클 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가로 본다. 그럼 부속 토지도 안 보내야죠? 어떻게?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면적 비율. 그래서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밑줄고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다. 그래서 부속 토지는 항상 면적 비율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아파트는 공동주택. 구분 소유가 가능하죠? 구분 소유가 가능하니까 뭐다?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잖아. 그럼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 아파트는 뭐 아파트로만 본다. 다가구는 뭐다? 역시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자, 일구. 자, 일구는 뭐다? 상가주택, 점포주택. 숫자가 나와야 돼요.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 이럴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본다. 숫자 50% 이상.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동은
따로따로 보고 추가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1구는 50% 이상은 주택으로 본다, 상가로 안 본다. 자, 여기까지가 표준 세율. 그리고 무겁게 매기는 뭐다? 중과 세율입니다. 자, 중과 세율은 딱 하나야. 과밀학적권, 대도시죠? 수도권. 공장 신증설, 뭐를 중과하겠다는 거야? 건축물을 중과하겠다는 거요. 그럼 건축물은 표준 세율이 0이 옵니다. 여기에 몇 배, 다섯 배, 이번에 이거 나올 차례에요. 100분의 500, 몇 년간만 중과한다. 5년간 제척기간. 그러니까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당연히 중과를 안 하죠. 제외. 신증설, 공장용 건축물은 5년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항상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신증설일로부터 그러면 큰일 나. 항상 과세 기준. 6월 1일부터 5년간. 025에 5배. 025에 5배니까 매년 1.25%입니다. 5년간. 뭐를? 건축물. 자, 그럼 중과세율 끝났네. 자, 그 다음 도시지역분. 그럼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왜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었어? 세율이 달라. 그래서 도시지역분이 뭐냐? 적용대상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의해서 고시한 지역을 도시지역이라 그래. 그럼 도시지역에 뭐가 있어? 토지건축물 주택이 있으면 1차적으로 재산세를 계산해. 재산세 세율로. 그 다음 2차적으로 도시지역분을 계산합니다. 도시지역분 세율을 적용해서, 그래서 2번이잖아. 기역에 따른 세액이 재산세 세율이고, 재산세고, 니은에 따른 세액이 뭐다? 도시지역분이야. 합산하여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기역은 재산세 표준세율, 니은은 도시지역분 세율은 얼마만큼? 과세표준의 114. 숫자 114. 그래서 계산은 따로따로. 합쳐서 뭘로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고로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부가징수. 자, 신고납부가 아니라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납부. 보통징수로 들어갑니다. 보통징수. 그리고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 기간 안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보유세는 납기가 약 보름입니다. 한 달이 아니라. 그래도 토지는 9월 16일. 건축물은 7월 16일.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주택은 통합하니까 2분의 1은 7월 16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단 산출세액이 얼마이야? 20만 원이야는 빠르게 7월 16일 한꺼번에 일시에 부가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만 원이야는 일시에 한꺼번에. 그럼 20만 원 초과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수시불입니다. 자, 과세 대상이 누락됐다. 정부가 누락시켰어. 또는 윗 납세무자가 위법, 그 차고 등으로 기부가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마지막 줄. 수시부과,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죠. 자, 징수절차. 징수절차는 고지납부, 고지서 발급. 무슨 징수? 보통징수. 그럼 보통징수 고지서 발급할 때 1번 5개로 구분합니다. 2번 토건주 선항으로 과세대장으로 구분 작성 등록하죠. 시군에서는 구분해서 작성 등록해서 3번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고지서를 납기개시 늦어도 5일 전입니다. 5일 앞에는 납부기한 반드시 뭐다? 개시자가 들어가야 돼요. 5일 앞에. 개시자가 없으면 틀린 지문. 왜? 개시자가 없으면 5일밖에 안 남았잖아. 해외여행 갔다 오니까 벌써 연체했네. 납기 개시.
5일이 꼭 붙어야 돼요. 여기만 계시가 붙는 거야. 나머지는 계시가 붙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리고 토지는 무조건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한다. 각각 한장 하면 안 돼요. 자, 원래 토지는 몇 장이에요? 석 장이지. 분리별도 종합. 그럼 석장 보내면 납세 문제가 불편하죠? 한 장의 고지서에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토지 외는, 자, 토지 외는 각각. 물건마다 각각 또는 종류별로 한 장. 그러면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토지는 한 장. 절대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소액징수 면제는 2천원 미만. 그럼 2천원 미만 따질 때는 재산세만을 갖고 따집니다. 밥풀떼기, 소방분 이런 거를 제외하고 따진다. 2천원 미만이라면 고지서상에 병기 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소방분, 지역자본세 이런 거를 제외한 재산세만을 말한다. 그 신고 의무 아주 중요하죠. 그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어는 언제까지? 밑줄 그어.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10일 하면 안 돼요.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에게 증거 사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10일 하면 안 돼요. 자, 박스. 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 자, 잔금이 끝났죠? 근데 등기가 안 됐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와?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는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라. 그 뜻이에요. 안 하면 공부상에게 날라오니까. 자, 그 다음 2번은 상속이 개시됐다. 등기가 안 됐어. 가만히 있으면 주된 상속자에게 날라오죠? 그럼 주된 상속자는 상속인들을 신고하라. 그 다음 3번, 사실상은 종종재산이야. 그럼 공부상은 개인 명의야. 그럼 가만히 있으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오죠?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종종을 신고하라. 그래야 종종에게 날라가지. 그리고 4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아니에요. 수탁자가 신고하라. 가만히 있으면 수탁자에게 날라올 수도 있잖아. 수탁자는 위탁자를 신고하라. 수탁자 4번. 절대 위탁자면 위탁자는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 써. 수탁자가 위탁자를 신고하잖아. 그럼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고 의무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세대가 둘리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뭐다? 자, 이거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죠. 하나로 봐서 세금을 깎아줄 때 누가 신고해야 돼? 당연히 세대원이 신고해야죠. 하나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6번.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행이 다르거나 사실상행이 변경됐다. 그럼 누가 신고해야 돼?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를 해서 공부상 소유자와 일치를 시켜야죠. 그래서 이에는 공부상 소유자면 안 돼요.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와 현황을 같게 만들어야 돼. 6번. 자, 그다음 세부담 상한. 자, 원칙은 150%입니다. 항상 재산세액이 작년에 150%를 해당 연도에 초과하면 해당 연도의 세부담상은 150이다. 그 다음 주택은 150이 없어. 공시가격에 따라 105, 110, 130. 단,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에서 150입니다. 이 주택은 별딱 붙여요. 개인. 이에만 105, 110, 130. 나머지는 전부 150이에요. 세부담상은. 그 다음 부가세,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는 지방기업세 20%, 납부세액에 붙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는 거는 지방기업세 20% 계산할 때 도시지역분은 제외, 절대 포함하면 안 돼요. 원래 다 포함이야.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니까. 근데 여기서만 제외한다. 뭐 계산할 때? 지방기업세 20%, 그럼 변기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죠. 원래 이거는 따로 납부하는 독립세입니다. 근데
재산세와 납기가 같을 때 나란히 적어 병기, 고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할수 있다. 원래 따로 보내는 거야.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병기세. 자, 그 다음 분납 아주 중요합니다. 재산세는 요건이 충족되면 분납, 물납 둘 다 다 가능하네요. 자, 분납은 요건 얼마 초과? 250 초과자. 그리고 분납 신청은 현찰이니까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납부기한까지. 납부기한 내까지. 그리고 분납기간은 2개월입니다. 2개월. 그리고 분납세액은 이거 필수. 자, 500만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 초과, 500만원 초과가 될 때는 50% 이하.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럼 뭐를 딱 알아야 돼? 기준점이 250 초과야. 초과에서 500만원 이하는 250 초과 금액, 즉 차감 금액. 500만원 초과일 때는 절반 이하. 딱 정리하고 물납. 자, 물납은 요건이 250 아니라 물천지 천 초과. 천 초과. 그럼 물납 대상은 부동산인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만, 자기 관할 것만 받아줍니다. 타 관할은 안 받아줘요. 부동산.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땡. 자, 물납 신청은 10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납부 기한 개시가 들어가면 안 돼요. 10일 전. 10일 전. 납부 시기는 물납한 때 납부한 걸로 본다고요. 그리고 납부제.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는 납기가 지나더라도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가장 중요한 거 평가. 평가는 언제 한다? 과세 기준일 연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허가일 연재, 큰일 나요. 즉, 뭘로 평가한다? 점점, 공시된 가격,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20, 30% 손해나. 시가는 공시 가격을 얘기하는 거야. 객관적인 가격. 그래서 물납하는 자가 없어요. 국세는 폐지, 지방세, 재산세는 남아있다. 왜? 안 팔리는 부동산이 있으므로. 그래서 평가는 과세 기준 연재 시가로 평가한다. 그리고 다만 수용 공매 가격 이런 것도 객관적인 가해죠? 이런 것도 인정되는 거는 시가로 본다. 자, 물납 변경.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항상 10일. 10일. 그리고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 물납, 분납. 자, 11번.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 납세무자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원래 납세무자죠, 위탁자가? 재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체납해서. 그럼 체납하면 그 위탁자의 뭐다? 다른 재산에 대해도 체납 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할 때는, 그럴 때는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산해서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즉, 신탁재산으로 세금 내란 뜻입니다. 미치지 못하면 갈 때는 이제 수탁자. 신탁재산 관리 처분하고 있잖아. 그 재산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그다음 12번. 재산세 과세세 물건이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공부상 외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는과 사실상이 다를 때는 미출고요. 사실상 연황에 따라 부과한다. 여기까지 끊어. 항상 사실 연황에 따라 부과한다. 여기까지 맞아. 근데 다만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재산세 과세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랑과 달리 이용해. 사실상으로 달리 이용해. 근데 달리 이용함으로써 뭐야? 재산세 부담이 낮아졌다. 그럼 정부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사실상 하면 큰일 나.
달리 이용하니까 50만 원 나왔어. 근데 공부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70만 원 나왔어. 그럼 달리 이용함으로써 낮아지고 이거는 많이 나왔죠. 그럴 때는 이해로 과세 안 하고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사실상 하면 큰일 나요. 달리 이용함으로써 낮아질 때, 그럴 때는 공부 높은 걸로 간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네. 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은 자기들의 재산이죠? 국가 소유 재산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 단,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밑줄을 그어 과세하는 외국 정부. 그럼 당연히 우리 것도 외국 정부를 과세합니다. 부과한다. 과세하는 외국 정부 및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외국 정부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한다. 그리고 나왔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연부, 무상, 국가 소유죠? 그러나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매수계약자에게 과세합니다. 그래서 재산은 제외. 포함하면 안 돼. 제외.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아,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하면 제외. 국가, 연부, 무상, 국가 소유지만 매수계약자에게 과세합니다. 제외.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거는 개인 소유 재산입니다. 개인 소유 재산을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그럼 이거는 뭐다? 무료로 사용합니다. 그럼 국가가 개인 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비과세. 과세를 안 해요. 포인트가 뭐다? 무료요.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과한다. 뭐다? 유료. 돈 받잖아. 그 유료는 무조건 부과한다. 니은도 뭐다? 유상 이전을 약정했잖아. 결국 이것도 유료, 유상은 부과한다. 그럼 위의 지문은 무상, 무료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료나 유상 이전 약정 무조건 부과한다. 그리고 용도 구분. 자, 도로.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사도 포함, 공익상 사용하는 것은 비과세, 도화, 제구, 유지, 묘지.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묘지를 정리 잘해야 돼요. 묘지, 무덤. 자, 박스.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무덤 2%로.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무덤 묘지는 개인은 비과세지만 법인은 별도 합산으로 과세합니다. 매년 내는 세금이므로 법인은 과세해야 돼. 무슨 방법으로? 별도 합산. 자, 도로. 자, 도로인데 공익상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 비과세죠? 근데 과로가 뭐야?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땅 주인만 사용하잖아. 공익이 아니라 제외는 비과세에서 제외는 과세. 그 제방 비과세죠? 근데 누구만 사용해? 특정인이 전용하는 거는 제외. 과세합니다. 자, 나왔다. 군사. 통제잖아. 통제. 통제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뭐다?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농지와 대지는 농사 짓고 집 짓고 살아야죠? 과세합니다. 그래도 농지와 대지는 제외. 나머지가 비과세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최종님, 시험님. 공익상 사용하니까 비과세. 자, 나왔다. 공원. 보존지구예요. 환경지구가 아니라 보존지구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이것도 다 공익상 사용하는 임야. 그 다음 임시건축물. 1년 이하가 아니라 1년 미만.
그리고 6번 비상재 구조용 무료 도서용 다 공익상 사용하니까 비과세. 그리고 7번 별 붙이고 철거. 철거는 건축물, 건물만 비과세하죠. 밑에 토지는 과세합니다. 자, 건물이 철거되면 건축물, 주택이 철거되면 옆에 건물만, 밑에 토지, 대지는 과세합니다. 철거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속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과세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726페이지. 자, 1세대 1주택자, 집 하나, 주택분, 주택이에요. 납부 유예. 유예가 뭐다? 연기시키는 거야. 유예는 납부를 연기해 주겠다. 납부를 미루는 겁니다. 뒤로. 왜? 왜 미뤄? 세금 내기 싫어. 미룰 수 있어. 단 무조건 연기, 미루는 게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할 때. 그리고 이런 거를 미룰 때는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돼. 3일 전까지. 5일 하면 안 돼요. 납부유예 신청과 유예할 주택 재산세를 담보로 제공해야 돼. 즉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 되는 게 아니라 1주택 시가표준액 얼마 이하? 9억 이하. 이하 초과는 유예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연령이 몇 세 이상? 60세 이상. 그리고 60세 이상이 안 되더라도 몇 년 동안 소유했다면, 5년 이상 소유했다면 보유. 그리고 소득을 따져 총급액이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둘 중에 하나. 자, 중요한 거는 4번. 100만 원 초과할 때만 유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그래서 1에서 5까지 모두 충족해야 돼.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충족돼야 돼. 100만 원 초과. 자, 허가. 자, 허가는 언제까지 해준다?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그럼 통제해주면 뭐다? 세금을 미룰 수 있다. 연기해주는 거예요. 그럼 허가를 했는데 취소할 수가 있어. 취소. 취소. 1번. 타인에게 뭐다?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당연히 세금 내야죠. 미뤘다가 이런 경우는 취소해서 세금 내라. 그리고 2번. 납세자가 사망. 그럼 상속인이 세금 내야죠. 그리고 3번. 납부유예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 충족해야 되는데 안 하면 소득이 많아졌어. 이럴 때는 취소되고. 그 다음 4번. 담보의 변경 또는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담보를 변경하겠다. 그럼 다른 걸로 담보 제공하라. 안 하면 취소. 취소. 다 이런 건 취소야.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납부유예 된 세액을 납부할 때는 당연히 취소하고 세금을 걷겠죠. 자, 통지 취소. 허가 취소가 아니고 통지 취소.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납세무자에게 그 사실을 숫자가 안 들어가 즉시 통지해야 돼. 즉시. 사망하거나 관리인 등에게 즉시 통지. 그리고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할 때는 뭐다? 취소한 경우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이자를 내야 돼요. 세액과 이자를 붙여서 내야 된다. 가산세. 그래서 납부유예를 허가한 날로부터 징수할 세액의 고지액 기간은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가를 취소했을 때는 뭐다? 이자 상당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고 허가를 취소했을 때는 뭐다? 그만큼 늦게 냈으니까 이자와 가산세를 징수하고 그 다음 밑에 납부유예를 허가한 날로부터 취소를 안 해서 징수할 때까지는 뭐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되게 복잡하네요. 중요한 거는 종부세도 똑같다.
종부세도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대상자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다음 문제에서 1세대주택분양세 납부유예 대상자 중 틀린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출제할 수 있어요. 점수 주려고. 다음 중 1세대주택의 주택분양세 납부유예 대상자 중 옳지 않은 것 또는 옳은 것 5개에서 하나를 틀어버리죠. 좌우지간 얼마 넘어갈 때 유예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천, 초과 등등등등 1에서 5까지 모두 요건이 충족돼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가 한 장 있어요. 조세총론 취득세까지 그 빈칸 넣기입니다. 그래서 빈칸 넣기를 쭉 한번 연필로 한번 풀어보세요. 연필로 한번 풀어버리고 빈칸 넣기는 3번 이상 풀어봐야 됩니다. 3번 이상 풀어보고 그 다음 네 번째부터는 이제 줄여야죠. 줄여서 확실히 맞는 거는 5고 어정쩡한 거는 3모고 그리고 틀린 거는 X다. 그럼 네 번째부터는 2회와 2회만 풀어가죠. 그리고 확실히 맞는 거는 다음에 안 풀고 이렇게 해서 처음은 시간이 걸려요. 꼼꼼히 풀어야 됩니다. 세 번 이상 그 핵심 지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틀린 것, 옳은 것, 어정쩡한 거를 구분해서 자꾸 압축을 시켜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재산세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힘내세요. 자, 감사합니다.